안녕하세요. 텐트하우스입니다. 캠핑, 여행 나와서 철수할 때 너무 정신없잖아요. 그럴 때 아침에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영양가 가득한 게 뭐가 있을까?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검색을 하다가 부산의 맛집인 기장끝집 전복내장죽 밀키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한 팩에 195g이 들어있고요. 한 팩에 12,000원, 세 팩에 30,000원입니다. 세 팩을 구입하시게 되면 한 팩에 10,000원인 셈이죠. 조리 방법도 팩 뒤에 잘 나와 있습니다. 앞면에 보면 전복이 썰어져 있고요. 한 팩당 전복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고품질을 위해서 하루에 3,000팩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바로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부터 넣고 그리고 전복죽 두 팩을 넣겠습니다. 죽은 정성이죠.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. 이게 젓고 있으면 참기름 냄새하고 이 전복 냄새라고 해야 되네요. 전복에 약간 그 비린내도 같이 나고 있습니다. 전복 크기 보세요. 그 체인점에서 파는 그 전복 크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. 큼직큼직하게 썰어져 있어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맛이 찐입니다. 찐해요. 아, 참기름의 그 고소한 맛도 있고요. 그 전복의 그 내장 그 맛도 있습니다. 그 비린 맛이 세지가 않고 되게 약하게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비린 거 못 드시면 못 드실 것 같은데요. 전복 내장에 함유량이 많다 보니까 이 전복 내장 중 맛이 센 것 같아요. 전복도 큼직큼직하게 썰려 있어서 씹는 식감 맛도 있습니다. 누가 주위에 아프시면 저는 그 죽 체인점 가서 죽을 항상 사다 드리거든요. 이제 그걸 못 먹을 것 같아요. 차라리 이걸 사다가 제가 끓여서 갖다 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말이 되는 소리를 해! 양도 영양면에서도 그렇고 맛에서도 그렇고 여기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이거 뭐예요? 전복죽. 옳지. 전복죽. 우와. 우와. 우와, 전복 들어갔다. 우와. 맛있어? 응. 이렇게 혼자 먹을 거야? 올. 웃. 아우. 우와. 아. 아우. 맛있구나. 잘 먹네, 일천이. 아이들은 비리거나 맛이 없으면 먹지를 않습니다. 아이도 먹을 정도면 그렇게 크게 비리진 않다는 얘기거든요. 기장끝집 전복내장죽 역시 전복내장죽만 판매하는 데랑 이것저것 한 수십 가지를 판매하는 죽집이랑 차원이 틀립니다. 정말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영양가도 가득하고요. 아이도 잘 먹는 정말 그런 밀키트인 것 같아요.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퇴근하십시오.